안녕하세요. 안성우리 다육입니다. 오늘은 화분 판매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네요. 자, 이 아이는 이렇게 먹색이 있고 그린풍의 색이 있고 이렇게 붉은 계열의 색이 있어요.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아이는 1번이에요. 매경이 22cm, 외경은 25cm, 높이 18cm, 3만원이에요. 이 아이는 내경 20cm, 외경 25cm, 높이 19cm, 3만원이에요. 이 아이는 1번이에요. 2번. 굽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좀 거칠어요. 거친 풍인데 이렇게 물결같이 청색, 핑크색, 옐로우 이렇게 터치감이 있고 2번 내경 18cm, 외경 21cm, 높이 13cm, 가격은 2만원입니다. 3번 이 아이는 참 이쁠 것 같아요. 참을 심어놔도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그린, 황토, 붉은 황토, 먹색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3번 내경 13cm, 외경 14cm, 높이 15cm, 가격 15,000원이에요. 4번 약간씩 문양을 찍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린, 붉은 계열, 보라, 핑크, 이렇게 파스텔 톤 같은 느낌이에요. 내경 12cm, 외경 14cm, 높이 11cm, 가격은 15,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5번. 5번인데 얘는 주물럭 느낌이에요. 주물럭 느낌인데 이렇게 5개 내경 12cm, 외경 14cm, 높이 11cm, 가격은 18,000원이에요. 얘는 6번인데 두 종류예요. 얘는 꼬리병 같은 항아리 타입 있잖아요. 꽃병 타입이에요. 내경 10cm, 외경 11cm, 높이 20cm, 가격은 15,000원. 이 아이는 아까 거는 화병 같은 느낌이고 얘는 약간 입구가 퍼져 있는 느낌이죠. 내경 13cm, 외경 14cm, 높이 16cm, 가격은 15,000원이에요. 얘는 7번 꽃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색상하고 이렇게 두 개를 구입을 해봤어요. 내경 15cm, 외경 18cm, 높이 17cm 하나예요. 36,000원. 두 개 세트로 사시면 7만원에 드릴 것 같아. 드릴 수 있어요. 이 아이는 8번 색상은 두 가지예요. 색상은 두 가지고 내경 14cm, 외경 16cm, 높이 15cm, 가격은 12,000원. 싸요. 엄청 싸요. 나만 싸다 간가?
이 아이는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에요. 붉은빛, 그린빛, 먹색, 그레이. 이 아이 사이즈를 보면 외경 내경 10cm, 외경 12cm, 높이 9cm, 가격은 5,000원. 이 아이는 B타입. B타입도 역시 이렇게 색상이 세 가지 톤이에요. 색상이 세 가지 톤인데 내경 9cm, 외경 12cm, 높이 9cm, 가격은 5,000원 B타입. 그다음에 얘는 10번이에요. 9번보다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적은 느낌. 얘도 색상이 이렇게 청색 계열, 엘로우, 붉은 계열. 내경 9cm, 외경 11cm, 높이 8cm, 가격은 5,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11번. 11번은 색상이 5가지 정도 된 것 같아요. 붉은 계열, 이거 보고 뭐라 하지? 그린 쪽, 보라, 아이보리, 청보라 같은 느낌. 이렇게 5가지. 이거는 B타입. 11번 B타입, 외경, 내경 7cm, 외경 10cm, 높이 7cm, 가격은 4,000원. B타입이에요. 얘가 A타입이에요. 얘가 11번의 A타입. 얘는 색상은 비슷해요. 양쪽 다 갈색, 청보라 이런 느낌. 내경 8cm, 외경 10cm, 높이 7cm, 가격 4,000원. A타입이에요. 11번의 A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약간 긴 느낌이죠. 다 이거 오늘 소개시켜 드린 거 다 국산 수제화분이에요. 얘는 내경 8cm, 외경 10cm, 높이 8cm, 가격 4,000원, 12번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약간 타원형 느낌이에요. 타원형. 타원형 느낌이고, 다리도 이렇게 생겨있고, 화분의 깊이는 좀 낮은 것 같아. 화분의 총 높이는 한 7cm 정도 된가. 총 높이는 13cm인데, 화분의 높이는 한 7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경 19cm. 외경 24cm, 높이 13cm. 가격은 6만원인데 48,000원이에요. 얘는 B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겉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는데,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딘가가 B품으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B품 중에서도 우리들이 볼 때는 A, 아닌 것 같은 B품이 있어요. 이게 그런 것 같아. 이 아이도 타원형으로 돼서 창심이면 대포장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지금 6만원짜리인데 B품으로 나와서 48,000원에 드릴 수 있어요. 내경 17cm, 외경 22cm, 높이 12cm. 구분 이렇게 생겼어요. 구분. 아까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약간 타원형. 약간 각이 짓는 타원형인데, 얘도 6만원짜리인데 B품 개념으로 48,000원 드릴 수 있게 나왔어요. 근데 어디가 B품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얘는 내경 17cm, 외경 22cm, 높이 13cm, 가격은 48,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14번이에요. 14번인데 얘 역시도 6만원짜리인데 B품 개념으로 나와서
48,000원에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어디가 비품인지 어디가 하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즘 유행하는 큐빅 같은 거 붙일 수 있게끔 앞에가 처리가 돼 있네요. 내경 17cm, 외경 21cm, 높이 17cm, 가격은 48,000원. 6만원짜리인데 48,000원에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가격이 들어와 있어요. 얘 역시도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이 앞에다 큐빅 같은 거 붙여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도 48,000원. 이 아이는 색상이 참 이쁜데 이 아이한테 내가 아 B품이 뭔지를 발견을 했어요. 여기 약간 터져있는 모습 보이죠? 이런 것을 놓고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다 큐빅 붙이면서 여기도 같이 붙이면 모를 것 같아요. 이 아이 역시 48,000원이에요. 봐서 B품 개념인 거를 왜 내려놨냐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안 가져가면 제가 한번 심어보려고 심어보려고 내려놨어요. 얘는 15번. 얘는 지금 얘도 B품인데 얘도 어떤 B품이냐면 저 끝에 물 나가는 구멍 보이시죠? 거기가 터져 있어요. 얘는 그 금이 가 있다고 봐야죠. 그 열에 견디지 못하고 터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는 B품으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내경이 14cm, 이제 그러니까 가로가 14cm, 세로가 12cm, 높이가 30cm예요. 얘는 48,000원. 이 아이를 제가 라울 흐드러진 것을 한번 심어보고 싶은데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국민이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국민이들 흐드러진 것들 심어놓으면 참 이쁠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수입에 약간 빠져 있어가지고 국민이를 좀 소홀히 했더니 이쁜 국민이들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아이는 48,000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화분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